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여객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,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을 냈습니다. 박 의원은 최근 기업인 2세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사건 등 항공기 내 난동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의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과 벌금 25만 달러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. 박병석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보다 그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